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올림피크 드 마르세유에 3-0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최대 빅매치인데 마르세유가 퇴장 선수가 발생하면서 팽팽한 경기 대신 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는데요. 경기 전 화면에서는 이번에도 가짜 9번 역할을 맡을 것 같았는데 주로 오른쪽 측면에서 활약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무난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상대가 자책골이 나오게 압박을 하기도 했고 정확한 패스도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 사실 특별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78분 교체됐습니다. 그럼 스탯을 한번 보겠습니다. 78분을 뛰었고 슈팅은 없었습니다. 패스는 48번 중에 46번을 성공시켰고 기회 창출 1번입니다. 볼터치 56번, 상대 박스 내 터치 3번, 공격 지역 패스 5번입니다. 정확한 크로스는 없었고 긴 패스는 1번이 있었습니다. 수비 스탯과 경합 스탯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언론들 평가도 보겠습니다. 막시풋은 돈나루마와 함께 팀 내 최저 평점 5점을 줬습니다. 이 매체는 오른쪽 측면에 배치된 이강인은 무난한 경기력을 보였다.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에서 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이강인은 동료들과의 연계에서 주로 기술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지역에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76분에 마르코 아센시오와 교체됐다 라고 했습니다. 90분 프랑스파는 평점 6점을 줬습니다. 여기서는 에메리와 돈나루마가 5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 매체는 파리 생제르맹의 가짜 9번 역할을 맡은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팀의 3번째 골에 관여했다. 그린우드의 잘못된 패스를 중원에서 가로챈 후 즉시 덴벨레에게 공을 전달해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이강인은 이날 경기 내내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선보였다. 77분에 아센시오와 교체됐다 라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PSG 포스트는 팀 내 최저 평점 5점을 줬습니다. 이 매체는 오늘은 평소 실력에 다소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였다. 유일한 주요 기여는 한 번의 중요한 패스였으며 경합에서 정확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드리블도 시도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푼 메르카토도 팀 내 최저 평점 5점을 줬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매체는 PSV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엔리케 감독은 그에 대한 신뢰를 유지했다. 가짜 9번 역할로 주로 중앙에 배치됐으나 결국 오른쪽 측면에 머물렀다. 그러나 우측 측면에서 하키미와 몇 번의 패스를 주고받은 것 외에는 큰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통계 매체들의 평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플래시스코어에서는 평점 6점 8점을 받았습니다. 돈나루마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후스코어는 평점 6점 8점을 줬습니다. 여기서는 최저 평점 6점 7점을 받은 비티냐 다음으로 낮은 점수입니다. 소파스코어는 평점 7점 1점입니다. 나쁘지 않은 점수인데 팀 내로 보면 최저 평점인 돈나루마 다음으로 낮은 점수입니다. 마지막 품목도 평점 7점 1점입니다. 여기서는 멘데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평점입니다. 전체적으로 평점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PSG는 오는 3일 랑스를 상대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시원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